자, 위치를 묻고 답하는 표현을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생쥐가 어딨니? 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지, where is the mouse? 오케이, very good. Where is the mouse? Where is the mouse? 오케이, 그래서 where의 뜻은 그렇죠, where의 뜻은 어디 물을 때 쓰고요. is의 뜻은 있다 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뭐 하는 문장이니까 묻는 문장이니까 있다에서 뜻이 바뀌어서 뭐가 됐다? 있니? 있습니까? 제가 더 마우스는 안만 길어봤자 하나지? 그렇지, 한 마리지. 그렇지, 생쥐. 그러니까 더 마우스는 생쥐인데 몇 마리지? 한 마리지. 좋아. 남자인 것 같아, 여자인 것 같아? 모르겠지.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뭐다? it으로 바꿔 쓸수 있는 거야. 그것. it의 뜻이 뭐니까? 그거, 그러니까 그 생쥐 어딨니 해도 되고 그것은 어딨니 해도 되겠지. 그러니까 where is it? 간단하게 하면 뭐다? where is it? 뭐라고요? 간단하게 하면 뭐다? where is it? 그 생쥐 어딨니라고 구체적으로 물은 뭐다? 그렇지. where is the mouse? Where is the mouse? 그렇습니까? 다음번에 안 틀리면 되지. 아유 분해, 아유 분해. 그러니까 where is the mouse?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그러니까 그것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지. 더 마우스 또 쓰기 비슷한 거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있다. 그렇죠. It is. 그렇지. It is on the sofa. 안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it의 뜻은 그것, is는 있다. is가 이다란 뜻이 될 수도 있어. 근데 여기서는 있다. 왜냐하면 여기에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기 때문이야. on의 뜻은 뭐뭐 위에. the sofa는 그 소파. 맞습니까? it is on the sofa. 뭐라고요? it is on the sofa. It is on the sofa. It is on the sofa. 오케이, 계속해서 생쥐 어딨니? Where is the mouse? Where is the mouse? 오케이, 그랬더니 그것은 있다. 이랬는데 그것이 있다. It is in the 이 되게 알려줄까? 힌트 F로 시작합니다. 그럼 그래? 파닉스 끝내준대요. 그렇지, floor. 뭐라고요? floor. 그러면 F, full 해야지, full. FL. 그렇지, floor. floor. 오케이, 그것이 있습니다. is. 바닥 위에. 오케이, on the floor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where is it? 그렇죠. it is 하면 있다고, is it 하면 있니가 되네. 그것이 있다, 그것이 있다, it is. 그것은 있니? is it? 맞습니까? Okay. It is on the floor. It is on the floor. Okay. 다음번에 또 it과 is에 대해서 답을 쓸 날이 올 거예요. 그때는 안 틀리면 됩니다. 지금 너무 분해하지 마시고요. 맞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생쥐 어딨니? Where is the mouse? Where is the mouse? 오케이, 그랬더니 그것은 마당 안에 있어요. 그렇지, yard, 야. 얘가 뭔데? 안데, 얘 때문에 짧은 짝대기 돼서 yard. It is in the yard. 오케이, 뭐라고요? It is in the yard. It is in the yard. 그래서 in the yard란 대답 듣고 싶어. 마당 안에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른대요? Where is it? 예, where is it? 그거 어딨니? Where is it? Is 뭐 대신 왔죠? 더 마우스. 숙제 뭔지 알지? Where the mouse? 네.
이 다시 3. 다음 생쥐 어딨니? Where is the mouse? 오케이, 그랬더니 그것은 숲속에 있어요. 여기 It is in the 뭐라고? Ooze. It is in the ooze. It is in the ooze. It is in the woods. 오케이, 진유는 준비 다 됐니?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있던 건 다 했네. 오케이, 좋습니다. 수고했어요. 안녕히 가세요. 모르는 데 있어요.